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작업과 더불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불만이 있습니다.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아서인데요.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사하며 버리고 간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. 한 달 전 170가구가 지진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. 인근 아파트 240가구도 이주 예정입니다.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부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진원과 10km 떨어진 포항 죽도시장에는 120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분통이 터집니다.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이쪽 상인들한테 좀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죠.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. 피해 가정 대학생에게 1년치 등록금을 주고 피해 기업에게는 임금을 지원하는 대책에도 불만이 나옵니다. 대학 고등학교 선생님 3천만 원 받으시고 없는 사람 넘어서 학원비가 뭐 심었던 몸 받는 입장인데. 집을 잃은 이재민도 허탈합니다. 집이 완전히 부서져도 최대 900만 원뿐. 철거하는데도 모자랍니다. 전기 철거하고 이러는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가죠. 이대로 계산하면 한 1,500원 나가떨어질 것 같아. 정부에서 지원 얼마나 주죠? 없다니까. 소파니까 100만 원만 준다니까. 지진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보듬어주려면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